근데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옵션을 좀 중요시해서 저는 서밋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꾸 저 이러면은 서밋 차량만 홍보하게 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아주 오래간만에 지프 시승하는데 출시가 되었죠. 그랜드 체로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x2입니다. 오늘 진짜 근 10년 만에 이제 근 1년 만에 만나는데요, 이지용 과장님이십니다. 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안양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돌아온 거는 나중에 인사 또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우선 주행 먼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이얼 기어는 이거 그때 기억나는데 조작하기 딱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후방 카메라 화질이 이거 기억나는데 상당히 좋네요. 근데 어라운드 뷰는 그때 서밋에만 들어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건 리밋이잖아요, 시승 차량이. 근데 카메라 화질 좋고 크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거 일렉트릭 모드랑 이세이브 모드 여기서 다 조작하시는 거예요. 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다시 하이브리드로 바뀌었네요. 다시 일렉트릭.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라고. 이게 좀 50% 채워져도 좀 사용이 불가능한가 봐요. 아마 지금 충전이 덜 된 건지 아니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지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갑자기 전기로 바꿀 순 없잖아요. 이거 저희가 사실 1년 전에 시승했었던 모델은 서밋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1년 전에 시승했었던 서밋이긴 한데 안 들어오네. 일렉트릭은 사용할 수는 없다고 나오지만 뭐 사실상 하이브리드도 괜찮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모두 여기 3개 조작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진짜 모두 조작하는 건 여기 있어요. 스포츠랑 이거. 그러고 보니 서밋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좀 옵션 차이가 옵션 차이랑 좀 많이 나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밋 차량이랑은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0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리어뷰 이거. 그리고 실내 분위기 자체를 보면은 전시 차량은 아까 서밋을 좀 보고 나왔었거든요. 좀 뭔가 밝은 분위기 틱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블랙으로 다 메꿔져 있고. 네, 맞습니다. 소재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밋 해봤던 소재는 이게 흠 없을 정도거든요. 네. 흠들이 있다 보니까 소재를 좀 은조 가죽이나 이 우레탄 이런 걸 쓴 게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우드가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우드가 들어가고. 근데 우드긴 한데 그 아까 서밋에서 봤던 거는 밝은 우드 계열 있잖아요, 완전히. 네, 서밋은 이제 브라운 시트 선택이 가능하니까 들어가 있고, 서밋이 아무래도 시트나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도 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는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서밋은 봤는데 뭔가 유럽 좀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어요. 서밋은 좀 고급스러운 그런 감성. 근데 이거 완전 그냥 미국식 그런 스타일이랄까요? 네. 이밋은. 왜냐면 미국 사람들 자체 원래 차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그렇게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테리어도 어떻게 보면 블랙이라서 단조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 느낌은.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서밋을 많이 보잖아요. 서밋도 많이 보시고 이제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 타고 다니시거나 이럴 경우나 아니면은 직업상 네. 이제 짐을 많이 싣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사실 그럴 경우에는 옵션이 뭐 굳이 필요 없는 옵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1,800만 원 차이에 나도 이제 리미티드로 이제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승해봐서 느끼면 되는데요. 통풍은 그래도 여전히 들어가네요. 이것도 다 네, 있고. 통풍이랑 열선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뒷좌석도 열선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통풍은 빠진다. 서밋만 통풍 시트가 지원되고 그리고 마사지 시트 같은 경우도 리미티드에는 또 기능이 빠지는 거고 서밋 차량에만 마사지 시트 기능이 암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굳이 지금 저희가 리밋을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서밋을 좀 홍보하게 되는 격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핸들 디자인도 보면은 사실 이 색깔 하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느낌 자체가 다르죠. 네, 뭔가 이거는 오프로드를 좀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블랙이니까 모든 게 다. 오프로드는 사실상 브라운 그런 걸 안 넣잖아요. 다 때가타고 그러니까요. 그쵸, 당시. 맞아요. 그치면 또 그럴 텐데. 그리고 오디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킨토시 들어갔었잖아요, 저희 그때는. 네. 근데 이거는 알파인. 예, 맞습니다. 얘는 알파인 들어가다. 맥킨토시는 사실 이게 좋다고 하는데 알파인도 뭐 나름 괜찮겠죠? 일단은 알파인은 계속 써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저희 네, 시승했을 때 다 알파인이었잖아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좀 뭔가 질이 좀 다른 게 주행할 때 그때 저희가 시승했을 때는 3.6 자유늪기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직렬 4기통에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걸 대신 해주니까 그런 건데 물론 사실 요즘 기통성을 낮춰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그 주행 질감은 사실상 다르잖아요. 4기통이냐 네. 6기통이냐 그게. 근데 방음 처리가 꽤 잘 돼 있는지 여기가 지금 도심 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들이 막 지나다니긴 해도 이렇게 소음이 그렇게 들리진 않을 정도네요. 이중 접합유리로 있죠, 얘도? 네, 맞습니다. 요새는 다 고급차들 이중 접합유리 그런 거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소음이나 이런 차단이 많이 돼서. 그리고 오늘은 막 그렇게 팍 밟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영하가 사실상 십몇 도인데 땅이 얼어붙었잖아요. 살얼음 구간이 있을까봐. 네, 오늘 맞아요. 어차피 이렇게 밟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네, 엄청 추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2도까지. 체감온도 더 추울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승차감을 느끼면서. 물론 지금 시트 자체도 이게 다른데요. 서밋에서는 브라운 계열이랑 좀 뭔가 다른 시트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랑. 네, 저. 맞습니다. 그래도 이 센터패샤 설명을 해야죠. 1년 전이었었지만 못 보신 분들 지금 계실까봐. 저 이거 화면 보면은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봐요. 뭐 너무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자체가 다 깨끗하게 나오고 뭐 모든 게 다 터치식이잖아요. 그래도 이 밑에는. 근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다 공조기도 터치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터치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밑에 그래도 버튼을 좀 조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같이 갖춰져 있고 수납 공간도 저 이거 아까 전시 차량으로 봤었는데 이거 은근히 좋더라고요. 여기 막 깊고 이런 것도 다 컵홀더 두 개 딱 있는 거 보고 여기 무선 충전대 들어가고 아 잠깐 아 네 무선 충전대는 지금 이거는 들어가나요 얘도? 아니요 리미티드에는 안 들어갑니다. 리미티드에는 안 들어간다. 예 서밋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아니 뭐 진짜 옵션 차이가 이거 이렇게 보면은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1800만 원을 감안해서 옵션 감안해가지고 그런 옵션들이 굳이 고객님한테 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2차 리미티드로 하셔도 충분히 좋게 만족감 있게 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옵션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가족분들이나 타기에 좋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 있는 서밋 차량이 좋다라고 하시면 그 1800만 원 가격대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도 좋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뭐 서밋 차량 추천을 드리고 리미스는 이제 옵션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그럴 때는 뭐 리미스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오히려 요즘에는 그 너무 옵션이 많아도 쓰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편하게 잘 돼 있다라고 고객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옵션을 좀 중요시해서 저는 서밋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 말리부도 지금 타고 있는 게 원래 네. 10년 전에 2.0 브랜드 저희 아버지께서 2.4를 보셔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왜냐면 분위기 자체도 너무 다르거든요. 아 그럼요. 네. 브라운 계열이 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눈이 높아진 거예요. 서밋을 먼저 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서밋을 선택할 것 같지만 이제 또 공도에서 흔한 게 저는 서밋을 많이 봤어요. 그럼요. 일단은 서밋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도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앞에 이거 다섯 개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그 충전할 때 있잖아요. 그겁니다. 충전량 표시. 네, 그거 네. 들어가 있고 이거 아까 제가 충전할 때 있었으니까 그거 편집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재 같은 게 이 위는 그냥 일반 거의 직물 흔한 소재가 들어가네요. 서밋에서는 알칸타라가 들어가죠. 아, 네, 맞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은 차가 꽤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되나 이 느낌이 지금 차선 하나를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랜드 체로키가 스텔란티스로 들어가면서 뭔가 승차감 느낌이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느낌보다는 진짜 정말 승용적인 느낌 같아요. 이런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해 본다면 그 예전 그랜드 체로키는 어떠셨나요?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요. 5인승 차량
네. 있대요. 그 차량도 어떻게 보면은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게 장점 1, 2, 3번을 얘기해보라 하면 1, 2, 3번 다 거의 다 승차감. 승차감. 네.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1, 2는 뭐 승차감, 뭐 2는 디자인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 감성으로 느낌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네. 인테리어 자체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올드해요. 예.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거의 승차감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센터페시아가 조금 변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이얼 변화도 있고 그리고 핸들에서도 지프 디자인 이 로고 자체도 예전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옛날 그 보면은 핸들 디자인도 맞아요. 지금은 너무 그 오프로드에 맞게끔 된 게 아니라 그래도 물론 이 색상만 본다면요 네.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지프의 느낌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세련되졌다라고 생각은 해요. 뭐 계기판 디자인이야 이거는 당연히 그 디지털 계기판 전점 똑같은데 이제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여기에 전력 그런 거 다 전량이 다 표시가 됩니다. 확실히 이건 신속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정도 일시적인 지금 아직도 사용 불가. 뭐 네. 전기차 모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서비스센터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뭐 있을 거예요 사실상 전기 네. 그건 건. 지금 가속발 이렇게 풀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밟아보면은 4기통 치곤 꽤 잘 나가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4기통이다 보니까 지금 살짝 이렇게만 밟아도 그 엔진 이거는 네. 소음은 또 어쩔 수는 없네요. 맞습니다. 물론 살짝만 밟으면 그냥 정숙성 있게 나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6기통이랑 4기통이랑 그 주행 질감이 좀 다르죠. 그럼요. 6기통 보시는 거는 또 그 이유가 있으니까 보시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변비를 포기해서라도. 맞아요. 원래 지금 서밋 시승 차량도 있나요, 이게? 서밋 시승 차량은 이제 서초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면은 네,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수업해가지고 준비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리미 차량 가져온 걸 잘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이제 리미랑 서밋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이걸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네, 잘 가져오셨다고 봐요 저는. 그때 1년 전에 시승했을 때 3.6 그때는 또 서밋이기도 했었고 근데 확실히 저는 제가 사실 뭐라고 많이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저는 이제 이미 서밋을 탔기 때문에 그냥 차이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그거는 자유느낌 모델이고 그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근데 연비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순수 전기로만 한 30에서 40km 내외로는 이제 순수 전기로만도 주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셨을 때 활용만 잘한다고 하시면은 거의 전기차 위주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활용만 잘하시면은 정말 연비 부분에서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사실 이게 대형 SUV잖아요. 네. 지프가 지금 또 차가 알고 보면은 많이 무거워요. 그렇죠. 무거운 차들 특징이 연비가 그렇게 좀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더구나 이게 뭐 디젤도 아니잖아요. 가솔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요즘 디젤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제 요즘은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로 다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이건 정말 잘 출시됐다고 봐요. 그 사실 4x2 이하 저희 랭글러로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물론 그때도 랭글러랑 사실 이건 물론 다르겠지만 전 4x2 굉장히 즐겁게 시승했었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이건 또 그랜드 체로키니까 사실상 오프로드 랭글러보다는 그랜드 체로키의 4x2를 전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도에 달릴 때도 사실 랭글러 4x2는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예 안 보였다고 해야 되나. 마치 지금 제가 말 잘 꺼낸 것 같아요. 지금 그랜드 체로키 4x2도 이거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사람들? 4x2도 많이 보시죠. 대형차를 구매하시고 싶은데 연비 측면에서 고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차량 중에서 4x2 가능한 차량들을 많이 보시는 추세이기도 하세요. 지금 오프로드 성능은 있지 않았나 봐. 이렇게 지금 언덕 오를 때도 이게 4기통이에요. 뭐 불편한 그런 것도 없고 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진 않는데 뭐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이게 무난하게는 잘 넘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도 이 정도면 뭐 네. 저는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보고요. 이 좁은 골목 지나갈 때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이걸 사실상 많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성 운전자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차가 너무 크잖아요. 네.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시려고 사모님이랑 같이 고려 중인 분들은 있어도 그래서 이건 네. 지금 저 보고 지나갈 때는 저도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네. 네.
제 차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더구나 긁어보면 제가 다 물어내야죠. 물론 보험 적용이다 해도 이게 할증이 좀 많이 든데요. 뭐 그래도 보니까 여기 반자율주행은 들어가 있네요. 이것들도 다. 근데 이제 거의 그냥 차간거리 조절이랑 아 그러면 차간거리 조절만 있네요. 네. 핸들을 뗐다고 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거는 써밋 정도는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옵션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가격이 1800만원 차이가 1800만원이 괜히 그 이유가 다 있는 예. 거네요. 아유 예, 너무 좁은 골목까지 살 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입장에서 좁은 골목 잠깐 이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네, 네.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과장님이셨다면은 서밋 선택하실 건가요? 리밋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 저는 뭐 저 혼자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리밋을 선택할 것 같고요. 이제 제 가족 이제 아이랑 같이 탄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서밋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과장님 아이 태어나셨어요. 이제 몇 살이죠? 이제 19개월 돼가지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 인사를 드렸었어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크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가족들도 있다면요 리밋을 본 것보다 서밋을 보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서밋을 볼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네.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신혼 초나 그렇죠. 이랬다고 하면은 저는 리밋을 좀 선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옵션을 있다고 해서 다 쓰거나 다 활용하고지는 않아요. 그냥 알죠. 네. 거의 출퇴근 용도만 사용을 하니까. 있어도 그냥 아 있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럴 때는 리미티드가 더 좋을 텐데 아이랑 이제 같이 탄다고 하면은 승차감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어디 놀러 가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아 그렇죠. 예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근교로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도 한 2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더라고요. 맞죠. 예, 맞죠. 어디 놀러 가는 것만 해도 그럴 때 주행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서밋 옵션을 더 선호를 하죠. 그러고 제가 지금 회생제동을 켰었는데 저는 이거 회생제동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무난하게 지금 브레이크 때도 그냥 이렇게 잘 잡아주거든요. 이게 세팅값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랭글러의 회생제동 느낌이랑 이 그랜드 체로키의 회생제동 느낌이랑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 자체로만 봤을 때는 랭글러의 4XE보다는 사실 제가 봐도 물론 이제 그랜드 체로키가 나왔으니까 랭글러의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인식이 좀 아 이런 오프로드 차에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인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건 승용 그런 느낌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전 나올 것 같거든요. 오 지금 신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밟았는데 야 4기통 치고 그리고 이건 터보잖아요. 자유느끼랑 터보랑 네. 또 엄연한 차이긴 다른데 가속감이 월등히 좋습니다. 이제 합산 출력 합산 토크가 있잖아요 얘는. 제가 근데 당연히 이세이브 모드로 뒀어요. 이세이브는 말 그대로 효율적인 것 때문에 전기를 웬만해서는 안 쓰잖아요. 엔진 내연기관으로만 가는 건데 거의 나이트 비전은 빠져 있겠죠 당연히. 네 서밋에만 들어가 있어요. 뭐 살짝 좀 오래 운전해왔는데 그래도 리밋 시트도 나쁘지는 않네요 제가 앉았을 때. 물론 서밋이 더 좋겠죠 시트 소재는. 아무래도 승차감을 생각해 본다면요. 걔는 또 에어서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근데 이게 차가 높아가지고 시트 사실 제가 지금 최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닛이 다 보여요. 그 정도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랭글러가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차가 워낙 높아요 지금 앉아보면 여러분들. 에어서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물론 여성분 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보단 진짜 말씀하신 남성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구매하는 연령대가 가격대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30대예요. 30대이나 뭐 40대이신 분들도 이거 많이 보나요? 그랜드 체로키. 사실 30-40대보다는 이제 40대 후반 정도부터 해서 한 50-60대 좀 중장년층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봐도 실내 분위기가 서밋도 물론 진짜 뭔가 중후한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아도 물론 저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당시에 클래식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볼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볼보 폴스타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거 뭐 저는 볼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게 패밀리 SUV잖아요. 제가 뭐 그쵸. 스포츠하게 운전하고 그러고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시승기 때만 제가 잠깐 이거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네. 뭐 돈만 있다면요 전 그랜드 체로키 볼 것 같아요. 저 너무 편리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BMW 뭐 그런 차량도 너무 흔해요. 흔하기도 네, 하고 뭐 제가 그렇게 화려한 걸 그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인 게 과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주행 이런 질감이라든지 등등 네, 뭐 얌전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물론
스포츠성을 즐기시는 분들에겐 좀, 좀 다소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얌전하니까 저는 그랜드체 이렇게 만족하거든요. 뭐 지금 아까 내비게이션 틀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실상 수입차들 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좀 그렇잖아요. 애플 카플레이 그런 거 썼네. 네. 카카오 앱이도 되고 이러니까 이건 좋은데. 팀앱도 사용 가능하시고. 맞다. 그리고... 팀앱. 네. 사실 제가 폴스타 시승했을 때 팀앱이 있었는데 이것도 팀앱 들어가네요. 근데 뭐 음성인식 뭐 부르는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폴스타처럼 네. 아리아 뭐 해줘 이렇게 해서 음성인식 들어가는 건 없고요. 이제 요 정도 카카오 내비에서 이제 그 길 찾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시고. 아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온도 22도로 낮춰줘. 아 조수석만 가능한가 봐. 운전석은 안 되나? 조수석 음성 듣는 중에 하나. 취소되었습니다. 어? 온도 22도. 온도를 22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조기는 되네요 나름. 네. 기존에 사용했던 그 그랜드 체로키 5인승 모델은 네. 아예 그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됐었거든요. 아. 22도 해줘라고 이게 문구가 되어 있으면 22도 해줘라고 이렇게 다 문구를 맞췄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도 이거 하나 배웠네요. 아. 22도로 맞춰라고 다 안 해도 22도까지만 해도 다 맞춰주는 기능이 들어가네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바람 세기 5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바람 세기 5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취소되었습니다. 온도 조작만 그러면 되는데 근데 네. 이건 또 설정을 해야 되나 봐. 여기 사실 음성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지금으로선 조수석에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기능은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기능이어서 활용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안 쓰죠. 네. 네. 뭐 진짜 좋은 거 아닌 이상 안 쓰니까 네. 주행 중에 느낀 건데 사이드 미러도 이게 굉장히 큼지막하게 보이네요. 애초 밖에서 봤을 때도 크게 보였었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할 때 근데 이건 여성분들이 운전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사이드미러도 좋고 뭐 차 감각 배우는데 이런 본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심구역에 간다면 금방 익힐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물론 차가 남성적이게 생겼지만 여성적보다는 이게 저는 지금 그랜드 체로키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리밋을 타면서 리밋도 만족스럽긴 했는데 여러분들 저 아시겠지만 저였으면은 솔직히 서밋을 봤을 거예요. 돈을 뭐 좀 더 주서라도. 저는 이제 옵션에 좀 치중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는 느낌이. 그래서 좀 풀옵션 아니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웬만해서는 리밋도 다 들어가 있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제가 시승하면서 그렇게 뭐 많이 만질 이유는 없었고요. 지금 코스도 그랬으면서도. 설명은 제가 많이 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에 제가 자유롭게 모델 시승했었고 서밋으로 이미 그냥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그냥 기준으로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아무튼 네. 같이 주행해서 수고했고요.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랜드 체로키 앞모습을 오래간만에 바라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그릴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네. 물론 저희는 1년 전에 외관을 찍었지만 이건 이제 다시 찍으니까 꼭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처음 보고. 이건 또 포이스 차량이라서. 제가 시승했던 모델은 저 리밋 모델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당연히 좀 다이아처럼 이런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리밋은 좀 다르죠? 리미티드는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서밋만 크롬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사실상 많이 보는 모델이 서밋이잖아요 우리가 리밋보다는. 뭐 그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현재 지금 여러분들 기준이 서밋의 전시 차량이에요. 이렇게 전에 1년 전에 탔었던 것처럼 앞에 이렇게 그릴이 아름답게 사각 모양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LED 라이트 이건 여전히 네. 들어간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 지프라는 게 이제 원래 스텔란티스 들어가기 전에는 그랜드 체로키가 좀 오프로드 그런 느낌이었었잖아요 애초 당시. 근데 지금은 이 헤드라이트 눈매 같은 것도 보면은 뭔가 로봇의 그런 눈이 있잖아요 만화에서 그쵸. 나왔던 그런 느낌으로 강해지면서 이제는 제가 이거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채널 처음 방문하고 좀 이제 승용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오프로드 요즘에는 네 오프로드만 가지고는 경쟁력 자체가 안 되니까 패밀리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승차감이나 올려서
그리고 이번에도 지프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 해서 전기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식의 이제 오프로드식보다는 이제 현대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식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거죠. 앞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공도에서 보니까 좀 묵직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사이즈가 이만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진짜 묵직하고 뭔가 그 디자인은 그냥 그런 느낌인데 뭔가 웅장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화이트 색상이라서 이건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블랙 색상을 시승했었죠 저희가 1년 전에는. 그때는 지휘자 그런 계통의 스타일 느낌이었는데 흰색은 여성분들도 은근 좋아할 스타일이네요. 이게 좋아하시죠. 뭐 그렇다면 앞모습은 바라봤으니까 옆으로 넘어가 보죠.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저희가 1년 전에 시승했었던 모델은 L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L 모델이랑 지금 이거 숏바디 모델은 이렇게 면적 차이가 딱 짧다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L 모델은 있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없어요. 없어요. L 모델은 안 나오고 5인승 차량에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량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L 모델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대가족 그런 걸 태울 이유는 많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냥 진짜 못스러운 걸 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일단은 휠을 먼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근데 확실히 서밋이랑 그 리밋의 휠 차이가 있다느냐? 네 맞습니다. 좀 오프로드성 그런 느낌이 강해요 리밋은. 근데 그 반면에 서밋은 오히려 이거 흔히 이제 많이 보던 휠 디자인의 스포크들을 블랙하고 은색 승용결 그런 느낌에 걸맞게끔 좀 더 세련돼 보이죠? 네 이게 더 세련돼 보이고 근데 저도 이럴 거면 리밋보다 오히려 서밋을 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네 잠깐 이거 뒤로 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 서밋 모델이 얼마인가요? 서밋 모델이 1억 2,120만 원입니다. 1억 2,120만 원. 네. 반면 리밋 모델은 그럼 얼마인가요? 리밋은 1억 320만 원. 1억 300. 가격이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800만 원 차이가. 그래도 보면은 저 이제 공도에서 이제 그랜드 체로키 많이 돌아다니는데 서밋을 많이 봤거든요 리밋보다는. 서밋이 혜택이 좀 많은가 봐요. 옵션 차이가 뭐 드라마틱하게 나지는 않기는 하지만 서밋을 많이 보기는 하시죠. 그래도 이왕 차 구매하셔가지고 가족분들이랑 같이 타시기에는 고급스럽게 타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차이 나는 게 에어 서스펜션은 유무 차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네 리미트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있는 옵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이렇게 고려해 보셨을 때는 이제 서밋 차량이 훨씬 더 가족분이랑 타기시는 좋죠. 뭐 아까 보던 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휠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냥 리밋 같은 경우는 저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좀 저렇게 그냥 단순하죠. 사실 이제 이 휠은 그렇죠. 옛날이야 뭐 이제 좋아 보였지만 이제 저게 너무 흔하잖아요 저 휠은. 아니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서밋을 탔었잖아요 예전에. 서밋 탄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눈이 높아지는 맞아요. 수밖에 없죠. 뭔 개소리야! 이런 블랙 포인트도 같이 여러 겹 겹쳐 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은 포크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확실히 롱바디를 봤던 사람으로서는 짧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숏바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차가 꽤 깁니다. 뭐 그래도 이 급이면은 대형 SUV급에 속하잖아요. X5 뭐 그런 차량. 근데 이 차는 진짜 가족 단위 차가 맞다고 봐요. 그랜드 체로키가 애초에 그렇잖아요. 당연히 오프로드성은 그래도 갖춰야 하니까 네. 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라인까지 내려오는 S라인까지는 아닌 건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뒷모습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뒷모습이잖아요. 사실상 보다는 네. 저 이제 공도에서도 몇 번 마주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이 테일램프 요소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 이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불을 켜면은 그 이어진 테일램프까지는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눈매가 여기가 특히 잘 이어져 있다는 거. 전 이거 보고서 그랜드 체로키 반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얇게 나오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네. 트렌드죠 이런 게. 얇게 나오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오히려 앞보다 뒤가 더 인상적인데 뒤가 더 사이버펑크 같은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이제 지프가 스텔란티스로 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원래 스텔란티스가 유럽이잖아요. 네, 차체 지프는 미국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느낀 것이면 여러분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유럽 감성이랑 미국 감성이랑 하나로 좀 갖춰진 그런 외관 같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원래 지프가 미국 그런 감성이었었거든요. 맞죠. 이제 유럽 좀 그런 방향도 있고 사이버펑크 같은 이런 뒷모습. 근데 뒤도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묵직해 보여요.
앞보다 오히려 뒤가 더 묵직해 보인다. 좀 뒤는 직선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밋이니까 뭐 당연히 서밋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밋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머플러는 이거 진짜입니다. 디자인이랑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듀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그때 7인승 기억해요. 이거 딱 펼치면은 트렁크 공간이 네, 많이는 안 나왔었지만 역시 5인승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지프에서 좀 배려를 해줬나 봐요. 왜냐면은 와 7인승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승 배려를 해줬나 본데 전에 롱바디도 뭐 넓었지만 숏바디 자체도 트렁크 공간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넓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도 스페어 타이어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보험사들이 빨리 출동해서 그런데 네, 뭐 해외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를 떼놓고 다니시면은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생각보다 깊숙하거든요.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까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키트 있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아 지금 말씀 다 해주셨어요. 이거 잘 보여주셨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다니시고 여기 아예 시크릿 공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죽은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타이어가 있으면 그렇죠. 네. 네. 무겁기도 하고 차가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한 골프백 뭐 여러 개는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골프백 말고도 캠핑 가는 그런 장비도 전 실을 수 있다고 봐요. 지프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좀 오프로드 하면서 캠핑 그런 거 텐트 맞아요. 치고 그런 용도인데 물론 그랜드 체로키가 좀 아깝긴 하지만요.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까요? 아, 네 마침 그럼 아, 네 적어주세요. 아 전동은 아니네요. 여기는 수동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럴 때는 이제 둘이서만 갈 때 네. 가족 단위가 아닐 때 그쵸. 더 많이 실면서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정도면 뭐 스노우보드 신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스키 같은 것도 그것도 다 실을 수 있고 차박도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 길이가 나오니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시트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잘 때 이렇게 누는 것보다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건 정말 잘 고려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키가 그리고... 크신 혹시 180 되시는 분들도 그럼요. 가능하시죠. 네, 하시는 말씀. 네, 그리고 L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뒷좌석이 3자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요 폭 자체가 조금 좁은 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차박하실 때 길이는 충분한데 네. 이제 폭이 조금 좁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폭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차박하실 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3열은 여기 사실 시트 저보디 그 아시죠? 이렇게 그 있는 거에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좀 건들기 좀 그렇잖아요. 뭐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많이 배려 해준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5인승은 근데 확실히 전동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형이잖아요. 그런데 또 5인승을 생각해 본다면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수급난도 있고 그럼 또 비싸지기도 하고요. 트렁크야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발로 닫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키가 없는 만큼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 항상 습관돼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서밋 차량에만 발로 여는 아 리밋은 없어요. 네 리밋은 없어요. 파워리프트만 되고 그리고 풋모션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 서밋이랑 리밋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뭐 그렇다면 이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시트를 폈었어야 했는데 아니요 어차피 여기만 앉을 거라서 공간이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넓습니다. 뭐 당연히 대형이니까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기 다행인 점은 공조기 조작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아 사실 네. 대부분 차량들이 통풍이 없어요. 뒷자리는 다 열선만 있거든요. 리미티드가 없어요. 네. 아 리미티드 서밋 차량만 네. 있어서 여러분 이거 서밋의 혜택인데 잠깐만요 자꾸 저 이러면은 서밋 차량만 홍보하게 되는 물론 서밋만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좋습니다 이런 기능. 네 여기 통풍도 들어가니까 야 지프에서 생각 진짜 잘했는데 아 원래 근데 대여하면 여기에 수납 공간도 있거든요. 수납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230볼트 대부분 220인데 230이요 진짜 이런 건 좋네요. 여기 보면 C타입이랑 A포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요. 사실 머리 공간은 뭐 이거 잠깐만 이게 시트가 높여져 있는 건가? 네 여기 보시면 옆쪽에 네. 이렇게 랩에서 당겨주시면 조절이 가능하시고
아, 전 이쪽으로 앉을게요, 제가. 근데 여러분도 이거 편안해요. 왜냐하면 타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나들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넘나들 수도 있을 정도로 편리하고요. 지금 뭐 이렇게 눕혔을 땐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하니까 머리 공간 이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옆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요즘 SUV들 하면 뭐 내려가는 SUV들도 있어요. 좀 아시죠?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 공간 충분히 남아두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면 뭐 제가 보라 설명하겠어요. 키가 크신 뭐 180 되시는 분들도 앉으실 수 있으니까. 아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원래 수원 전시장에 함께 했었는데, 네. 이제 여기 안양 KCC 네트워크로 되면서 이지용 과장님께서 새로 시작하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찍는 기준이 설 이틀 지금 지났는데 그래도 제가 인사드렸죠. 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로 여기 시작하신 만큼요,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KCC로 옮기면서 네. 이제 저도 개인 채널을 하나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지프마을 홍반장이라고 해서 네,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사실 유튜브 많이 하니까요. 네. 앞으로 채널 운영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 마지막 휴일에 지프를 시승하게 되었고, 과장님이랑은 한 만난 지 이제 1년 가까이 됐죠. 원래는 자주 만났어야 했는데 좀 저도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봄도 다가오죠. 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구독자 1000명도 돼가요.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팬메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